멈춰라! 이곳은 신린의 성역! 엘베리아의 감히! 고요하고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다니. 하지만 신린 놈들이 마력 계획을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인가. 어서 오게. 지금 우리에게 시간은 가장 귀한 자원이야. 이곳은 유적지의 안쪽인가? 먼저 유적지로 가게! 지면의 아흥기자, 무한한 공포, 어둠의 주인이시여. 안 돼! 속이 뒤틀려! 아파! 속이 뒤틀려. 제발 아파.
만기해. 어둠으로 날아오르라. 하르트가 아니라니. 처음 보는 녀석이로군. 하지만 뭐 상관없다. 그 누구도 위대한 혼돈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다. 생각했느니. 라하르트 아직도 살아있다니. 가룸, 당장 저놈들을 없애버려라. 내가 맞겠네.
더 이상은 뒤를 부탁하네. 여유가 있나? 지금은 됐. 넌 실패했다. 그래, 지겹게도 또 니놈의 방해를 받았지. 허나 모든 것이 실패한 건 아니다. 마력핵이 폭주하는 건가? 모든 것은 세상의 혼돈을 만들기 위한 것. 그분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 마력핵이 폭발하면 베른 전체가 날아가 버릴 것이. 이젠 늦었어. 더 이상은 저건 에버그레이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에버그레이스가 자네를 보고 있어. 개척하는 자여, 빛과 어둠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다. 이 세계 아크라샤의 붕괴가 머지않았다. 우리 가디언들은 이 별을 유구한 나이로 되돌릴 것이다. 허나 그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으로 오거라. 자네, 괜찮은가? 내 말 들리나? 아니, 마력 핵이 저렇게 간다니? 기다리겠다. 그대의 대답은.
지난번에는 아주 수고했네. 잘해줬어. 지금 문득? 그 사령술사 말이야? 지금 문투를 해치우고 나면 내가 또다시 받은 목숨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저기 모험가들 좀 봐. 아니 자네 베른 성에 가지 않았나? 사령술사의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에버 그레이스가 눈을 떴다. 가디언이 움직였다는 것은 아크라시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또 녀석들의 방해를 받으면 귀찮아질 텐데. 깨어난 가디언들이 이번에는 인간들을 벌하고 있다. 에버그레이스도 어쩌면. 제가 가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카제로스님. 에버그레이스! 군단장 자리가 하나 더 빌겠군. 더러운 송장 주제. 그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제로스님. 느껴진다. 에버그레이스는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 하나, 아크라샤의 균형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과거와 같은 선택을 하진 못할 것이다. 아크를 찾아 붉은 달이 떠오르고 고요가 찾아올 때 대초의 빛은 비로소 우리의 세계를 비출 것이다.